예쁜 아들. 예, 저도 화면에서 좀 많이 봤는데 제네 이름이 네. 뜻이 전부란 뜻이에요? 네, 제니라고 하는 게 전부라고 하는 점, 전부의 점 한자가 네, 저의 전부. 근데 오늘 우리 네. 만나볼 그 가족이 있는데요. 네. 우리 사유리 씨처럼 그 민건이라는 외동아들이 있는데 네. 부모님이 진짜 전부거든요. 네. 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네네. 만나러 가보실까요? 네. 네. 약하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피아노 치는 거 좋아하고, 네, 음악 듣는 거 좋아했고, 정말 착했어요. 순하고, 이쁘고. 그 다음, 고마워요. 어, 엄마. 우와, 이요.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준비. 그러니까 기관절개를 해서 목으로 숨을 쉬니까 가래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래를 배출을 해서 빼줘서 네, 이제 좀 숨 쉬는 것도 좀 원활하게 해주고 이제 밥 먹을 때도 불편하지 않게 미리 이제 석션을 해주는 편이에요. 은근아 밥 먹자. 응? 조심. 밥이 좀 늦었지? 다른 그냥 아프기 전에는 뭐 빵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입으로 여러 가지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라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다행이다 생각을 해야 예 좀 결혼 네, 하고 5년 만에 생긴 아이예요. 인간이다. 네. 검사했을 때도 예, 이상 없다고 했었고 네, 건강하게 정상 아이로 태어났어요. 9살 때 되던 그 봄에 언제부턴가 민건이가 좀 얼굴도 좀 창백하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뛰는 것도 안 하고 걷기만 하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손잡고 앰뷸런스 타고 손잡고 걸어서 병원을 들어갔는데 응급실에서 이제 진찰을 받고 나서는 바로 민건이는 소아중환자실로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드블루라는 방송에 나오고 나서 근데 이렇게 문 열리는 순간 어렴풋이 이렇게 자리를 봤는데 민건이 자리인 거예요. 의사가 뛰어가는 자리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정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세 번 심정지가 왔는데 심정지 이후로는 그냥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만 네, 빌었던 것 같아요. 살려만 달라고.
나 하나 둘 셋 은근아 이제 발 펴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수 응? 은근아 은근아 우리 선생님 좀 만나볼까? 음악 수업 들을까? 민건이 좋아하는 음악 수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건이 안녕하세요. 수업 듣고 있지? 민건아 음악 수업이 약간 강강술래. 민건이 그 학교 수업을 지금 그 스쿨포유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소리들을 이제 자극이 되고 그 뇌세포에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계속 네. 가구 공장 일도 하고 있고 또 방수 공사 일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일이 있다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젊고 예, 건강하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 들어오는 대로 사실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꼭꼭 숨겨놓았던 비밀을 들켜버린 사람처럼 민건아 한번 웃어줘야지 아빠한테 사랑해 아들 이따 만나 사랑해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이 나요 네, 사실 힘든 것도 모르고 이제 들어가는 네. 여기가 있다면 뭐 24시간 같이 옆에 붙어 있고 싶고 집사람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아들 재혼 없고. 내 남편한테 항상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요. 병원비랑 그런 걸 모든 걸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 또 계속 병원 생활을 하면서 계속 지출은 또 발생은 했고 뭐 병원비라든지 기존 이제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들 때문에 집을 다 팔고 지출은 계속 이제 많이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좀 예. 지금도 몸 더 많이 풀어줘야 되고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민건이 제대로 못 돌볼까 봐 그게 걱정이 제일 커요. 아들 생일이거든요. 이게 제일 좋아, 예, 제일 좋아했습니다. 예. 이것만 수도 없이 샀습니다. 여튼 이거 들고 가면 항상 웃어주고 이것만 받고 도망갔습니다. 김건아 아빠 왔다. 김건아 폴리 너 볼까 폴리 인간 지어봐 응? 인간 지어봐 로보카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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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들이 이거 다시 한 번 외칠 수 있으면 좋겠다 So I run to you
Our distance is closer than the stars. 제가 이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는 보호자니까 그냥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재활? 그러니까 근데 몸이 점점 이렇게 굳어가고 부축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냥 그거 해주는 거 말고는 예,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었어요. 은근아 또 움직여. 시작. 옳지. 한 번 더. 한 번 더. 시작. 옳지. 저산소성 뇌 손상이 심해서 기능이 많이 지금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키는 또 크고 있고 근육은 성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도 짧아지고 있고 관절 같은 것도 변형이 많이 돼서 관절 운동이랑 뇌에 이제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많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쓰럽고 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 반응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띵! 가운데 옳지? 아이고 이뻐라 민간아.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다잡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민건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나는 더 많은 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민건이 엄마로 더 똑바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민건이한테 안아주면서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민건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그렇게. 근데 그 말을 하루에 정말 수도 없이 하고 싶은데 하면 눈물이 나니까 민건이한테 엄마 우는 목소리는 들려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네, 마음속으로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같이 낮잠도 자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팔베개 하면서 네. 그거 하고 싶어요. 그냥 걱정 없이 민건이 바라볼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 영상 보니까 그 엄마 마음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 정신적인 것도 힘들고 경제적인 것도 힘들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보셨다시피 지금 민건이 아버지가 우리 민건이를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하는 상황인데요. 의료용품비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인데요. 갖고 계시던 집, 차량 전부 지금 처분을 하셔서 우리 민건이 치료비로만 진 빚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민건이 산정특례가 또 종료가 된대요. 그래서 민건이 치료값, 약값, 경관으로 먹는 그
음식까지 지금 다 온전히 민건이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움 없이는 우리 민건이 부모님이 현재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겨내기는 너무 힘든 그런 처지입니다. 말 못 나와요. 어떤 마음인지 다 아니까. 근데 민건이 부모님이 가하신 분인 것 같고 민건이 동해서 가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힘내라고 말 대신 정말 존경한다고 말을 보내겠습니다. 우리 한 발씩